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겹겹이 바삭한 패스트리 빵 안에 사과가 들었습니다. 폭신하고 촉촉한 롤케이크 안에도 사과가 들었습니다. 사과의 진심인 양구의 한 빵집, 빵이고 사과인 이곳. 사과를 무조건 넣는다고 해서 사과빵이 되는 건 아니고 사과 모양도 나와야 되고 색깔도 나와야 되고 또 최고 중요한 거는 또 겉모습은 예쁜데 또 맛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새콤달콤 디저트로 맛보는 양구 사과, 사과의 변신, 지금 맛보러 갑니다.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하룻밤 사이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에 가지 끝에 매달린 과실들이 농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따가운 한낮의 햇살 속에 알차게 여문 양구 사과. 당도가 엄청나요. 요즘 저 서리도 내리고 날도 맞고 하니까 일교차가 엄청나니까 당도도 많이 올라왔네요. 껍질도 얇고 이게 이제 빵에 들어갑니다. 빵에 들어가면 아주 맛있어요. 맛있는 빵을 위해 직접 농사짓는 최철수 사장님.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아붓는 이유가 있나요? 사과빵 만들려고 미리 심어놨어요. 좀 푸짐하게 좋은 사과를 이제 푸짐하게 많이 넣을 수가 있고요. 요즘 사과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이거 다 사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많이씩 못 넣죠. 열심히 수확한 사과는 빵집으로 가져옵니다. 문을 연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된 양구의 신생 빵집. 이곳에서 양구 사과의 맛있는 변신이 시작된다는데요. 거침없이 사과를 써낸 손길. 그런데 빵집 주방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도구네요. 사장님, 이건 중식도 아닌가요? 내가 주로 쓰고 있는 칼인데 이게 한 20년 된 칼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편해요, 저한테. 제가 예전에 그 만두를 했어요. 만두 할 때 이제 양파를 다지고 부추를 다지고 파를 다지고 했던 칼이에요. 이어서 조각낸 사과에 달콤한 설탕을 듬뿍 넣고 타지 않게 잘 졸입니다. 이야, 사장님, 손이 꽤 크시네요. 생각보다 사과가 많이 들어가요. 졸이기 전에 양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과물하고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단은 제가 직접 재배를 해서 많이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양구 지역에 이제 사과 농가들이 많으니까 저렴하게 저희가 수급을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졸이는 사이 빵 반죽도 만들어줍니다. 양구 사과빵은 고운 빛깔이 포인트. 쫄깃한 반죽에 홍국사를 넣어 색깔과 영양까지 모두 잡아주는 센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며 사과빵 반죽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대로 반죽이 끝이냐? 아니죠. 지금부터는 발효의 시간입니다. 정확한 온도와 시간 속에서 반죽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총 3번을 시켜요. 1차 발효를 하고 중간에 이제 분할을 해서 2차 발효를 하고 그다음에 성형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발효를 하고 이제 굽는 거죠. 1차 발효를 마친 반죽은 한 주먹씩 떼어 소분합니다. 1g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 제빵의 생명은 정량. 이렇게 소분한 한 조각의 반죽이 나중에 한 알의 큼직한 사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작아 보인다고요? 그렇게 보셨다면 정말 보는 눈이 탁월하시네요. 사실 사과빵에는 반죽이 한 겹 더 들어간답니다. 빨간 빛깔의 반죽이 겉면이었다면 흰 빛깔의 반죽은 속살. 실제 사과의 껍질이 빨갛고 과육이 하얀 것처럼 사과빵도 두 개의 반죽을 겹쳐서 사과와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만두장인 사장님답게 빵을 만들 때에도 발휘되는 만두소 채우기 스킬. 사과빵에 들어가는 소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달콤한 사과 조림과 크림치즈입니다. 어떤 맛일지 기대되는데요. 크림치즈는 단맛이 아니고 약간 짠맛이에요. 약간 시큼하면서. 그리고 사과는 지금 졸였기 때문에 달아요. 그래서 이제 단짠이 되는데 이렇게 섞이면 그렇게 안 달아요. 제빵에서 중요한 건 기다림의 미학. 오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3차 발효의 시간에 갔습니다. 얼마나 사과와 닮아가는지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그 사이 사장님은 반죽기에 호박을 넣고 또 다른 반죽을 시작합니다. 양구 산간 지역에서 재배한 늙은 호박에 향긋한 곰치까지 듬뿍. 바로 사장님의 주력 상품인 찐빵 반죽입니다. 이 빵집을 열기 전부터 25년간 찐빵을 만들어 온 최철수 사장님. 단골이 많은 만큼 사시사철 꾸준히 찐빵 주문이 들어온다는데요. 찐빵 역시 양구 농산물을 넣어 만드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곰치 찐빵에도 호박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박이 속을 되게 편하게 해줍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된 요즘 빵의 종류가 아무리 다양한데 한국인에게 이보다 더 사랑받는 빵이 있을까요? 수증기가 폴폴 나는 찜통에서 쫄깃하게 익힌 찐빵. 겨울이 다가올수록 그리워지는 맛입니다. 그 지역의 그 원재료가 얼만큼 있냐, 그리고 충분히 언제든 구할 수 있는가, 풍부한가 그 고려해서 많이 만드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시래기가 이제 특산물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곰치, 그다음에 사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거를 그 1차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으로 또 특산품을 만들어 보자고. 자, 이제 사과빵을 구울 시간입니다. 발효를 마친 반죽을 오븐에 넣고 기다리면 이렇게 동글동글 사과들이 몸집을 한껏 부풀립니다. 주방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 양구사과의 맛있는 변신. 성공이네요. 이대로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몇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사과 꼭지 위치에 구멍을 뽕뽕 뚫는 사장님. 마지막으로 진하게 졸인 양구사과잼을 짤 주머니에 넣고 주입구를 통해 꾹 채워 넣어주면 촉촉한 과즙까지 충전 완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사과빵 표면도 매끈하게 사과 시럽으로 코팅을 해줍니다. 여기에 초콜릿 꼭지까지 꽂아주면 완성. 네, 드디어 됐습니다. 짠. 과수원에서부터 접시에 올려지기까지 최철수 사장님의 애정과 노력으로 탄생한 양구 사과빵.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풍미까지 양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짱입니다. 객관적인 사모님의 평가는요? 역시 맛있어요. 시행착오 여러 번 듣다가 이제 뭐 완성품이 나온 것 같은데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덕분인지 손님들 사이에서 사과빵의 반응이 꽤나 좋습니다. 눈으로 감상하고 입으로 음미하는 즐거움. 테이블이 완전 사과밭이네요. 원래 양구 사과를 좋아해서 그래서 사과 위주로 많이 고르게 됐어요.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좀 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모양도 사과랑 똑같아서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어머니 드린다고 여기 이분 어머니 드린다고 여러 개 산 거예요. 양구 사과가 원래 새콤달콤한 맛이 강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로컬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 소비자들이 보다 맛있게 더 다양하게 즐겼으면 하는 바람. 양구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픈 마음으로 최철수 사장님은 오늘도 열심히 사과빵을 굽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로 만나는 양구 사과. 이제는 사과도 빵으로 즐겨보세요.
남는 기분이야. 바람을 가리고 달리고 결승선을 지나거나 1등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삼례중앙초등학교 육상부 6학년 백서희입니다. 가영아, 민주야, 안녕. 아, 안녕. 어제 너무 멋있어. 아, 어제 진짜 힘들었지. 저희 학교는 육상부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아침에 나와서 다섯 바퀴씩 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건강 달리기를 시작한 게 2020년 9월부터인데요. 아침 건강 달리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뛰면 재밌고 활기가 넘쳐서 좋아요. 뭔가 좀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 기운을 모아서 오늘 하루 화이팅 합시다. 자, 우리 1교시 수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3단원 공감과 입체 단원 수업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한번 나와서 발표를 해볼까요?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다. 아, 자, 그럼 우리 서희가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본 모양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 달리기를 하면 항상 1등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잘해서 쭉 관심이 있긴 했는데, 그러고 대회를 나갔을 때 박정민 감독 선생님이 저를 보셔서 저에게 소질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후로 전학을 와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야? 나? 어. 르세라핌? 르세라핌 멤버 이름? 자, 여러분 오늘 수업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건강하게 내일 만나요. 안녕. 지금 운동하러 가는 중인데 수업 마치고 3시부터 5시 반까지 체조랑 스타트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소희야 왔어? 오늘 컨디션 괜찮아? 어, 그럼 상의 탈의하고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피치해서 전력으로 뛰어갈 거야, 꽃갈까지. 작년에 한 달 정도 운동을 하고 그 초중고 육상 경기에 나왔을 때 5위로 14초 2위였는데 지금은 12초 98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산가사인 꽉 채워진 무지개 빨주노 초파남보. 수년 체전을 앞두고 다리 햄스트링에 부상이 입어서 100m를 잘 못 뛰었는데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코치쌤이랑 감독쌤이 뛰지 말라고 해도 제가 너무 뛰고 싶고 중요한 대회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뛰었지만 그래도 심적으로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희야, 왼쪽 팔을 조금 더 아래로 치고 다리를 조금 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보자. 어느 정도 타고난 힘과 승부욕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면을 미는 힘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보니까 중후반 질주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뛰어나는 게 서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오늘 운동 마치도록 하자. 네. 새처럼 남는 기분이야. 바람을 가리고 달리고 결승선을 지나거나 1등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생했지? 네. 네.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예. 떡볶이 하나 하고요. 김밥 한 줄 주세요.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작년에 완주 교육장비 육상대회를 진행하는데 유독 눈에 띄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좀 능력을 조금 더 키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침 다른 대회 때 만나게 됐죠. 그래서 서희한테 여름방학 때 우리 훈련에 좀 참가하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랑 상의해보고 이렇게 연락을 다시 줬더라고요. 서희야, 타지역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거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삼례 중학교 다니면서 수업 마치고 여기 와서 지도를 받고 싶어요.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 앞으로 더 잘해보자. 네. 회장님, 저희 음료수 하나만 주세요. 떡볶이와 음료수요. 힘든 대회를 마치거나 하면 떡볶이를 아빠가 사주셔서 먹어요. 쫄깃쫄깃하고 매콤하면서 단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떠올랐네요. 올해 소년체전 때도 아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극복을 해내고 뛰어서 메달도 따고 그 아픈 과정, 재활 과정을 정말 그 눈물 흘리면서까지도 이겨내고 그 다음 과정 또 전국대회 나가서 극복해내서 메달을 따왔을 때 굉장히 저 스스로도 감동을 많이 한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20몇 년간 가르치본 선수들 중에서 네가 최고야.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고마울 것 같아.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네. 서희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학교 생활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늘 최선을 다하자. 우리 서희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 사랑해! 다치지 말고 서희가 열심히 달려줘서 우리 학교를 더 빛내줘서 고마워. 언제나 우리 서희를 응원할게. 화이팅!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서희! 우량이 달려라! 백서희 화이팅! 저의 목표는 12.98을 12초 중반대로 바꾸는 게 목표고 우상혜 선수처럼 자신감 넘치고 육상을 즐기며 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은빛으로 곱게 물든 영남 알프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은 바다가 되고 억새는 파도가 돼 은빛 물결을 일으키는데요. 이렇게 영남 알프스를 수놓은 은빛 억새의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울산을 찾아오는 전국의 수많은 산악인들과 등산객들이 있습니다. 2023 영남알프스 전국산악대회 간월제 선셋 하이킹, 그 뜨거운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2023 영남알프스 전국산악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스 앞에서 번호표를 받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은 간월제 노을 억새를 보기 위해 찾아온 등산객들인데요. 또 간월제에 오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게 생겨가지고 기대를 안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지금 울산 북구에서 한 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혹시 한번 올라가신 적은 있으세요?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제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정말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 500명의 신청자들이 설렘을 가득 안고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 MBC 그 인스타 팔로우 돼 있어서 떠서 이제는 행사 가족들하고 다 같이 추억 만들려고 이제는 참여하게 됐어요. 옷을 이렇게 특별히 입힌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 이제는 행사 추억하기 위해서 아이들 똑같이 입혀서 조금 독특하게 참여하고 싶어서 왔어요. 엄마가 같이 등산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오늘 옷 입고 이렇게 옷 입고 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싫어요. 재밌어요. 재밌는 얼굴이 아닌데. 다른 번호표를 달고 출발 준비를 하는데요. 간월제까지는 편도 4.5km, 꽤 거리가 있는 코스인데 이번 행사에는 특히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빠 잡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 네. 어떻게 오셨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가족끼리 같이 여기 온다고 하길래 동생네랑 우리 조카들이랑 같이 왔어요. 평소에 사냥은 좀 하세요? 잘 안 해요. 간월제는 올라가 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오늘 경치가 어떨 것 같아요? 경치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아요. 힘찬 출발음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500명의 참가자들. 알프스라는 이름 아무 산에나 붙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국 산악인들이 우리 영남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억새의 은빛, 그 노을의 붉은빛, 그다음 그 안에 거니는 500명의 등산복 색깔이 어우러져서 아마 멋진 광경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영남 알프스에서 마음껏 즐기시고 많은 추억 쌓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곳곳에 물든 단풍도 보고요.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나누면서 늦가을 산행을 즐겨봅니다. 딸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산행을 자주 하세요? 조금씩 이제 산에 여기 영남 알프스 저희 팔봉 하는 거 작년부터 여기 큰딸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잘 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연인과 함께 올라서 더 행복한 산행입니다. 안 힘드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친구는 안 힘들어? 네, 너무 힘든데 그래 재밌어요. 너무 힘들어. 우리 간호진에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만만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원래 등산 자주 하세요? 아니요, 거의.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해서.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럴 줄 몰랐어요. 지금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한 3km 더 가야 되는데. 편도 4.5km. 편도 4.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산길을 지나면 임도가 나타나는데요. 구불구불한 임도를 따라 올라가는 길, 여기저기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할 만한 것 같아서 지금은 약간 공기도 좋고 좀 시원하고 좋네요. 올라오니까. 자. 힘들지, 네.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혼자는 올라갈 법 했는데 같이 가는 분이 힘들어해가지고 밀어주느라고 힘들어요. 화이팅!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다행히 일몰 시간에 맞춰 간월제에 도착했습니다. 은빛 억새가 노을빛에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감탄이 나올 만하죠. 1등으로 왔어요. 1등. 네, 전 찾아서 쫓아올랐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친구는 몇 등으로 왔어요? 네, 아저씨 약간 뒤에서 살짝 봤는데. 저 공룡 이거 잡아온다고 좀 늦었어요. 공룡 가죽으로 입고. 올라오니까 어때요, 그래도? 올라오니까 뿌듯해요. 여기 경치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경치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 좋은 경치를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여기저기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바쁩니다. 한쪽에서는 산행의 별미 컵라면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정상에서 먹는 맛은 밑에서 먹는 맛보다 더 맛있어요. 풍경 맛집에서 맛보는 라면 맛,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올라오니까 너무 좋고 오래간만인데 힘들었는데 진짜 좋네요.
노을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한 번씩 올라올 만하네요. 간헐재 정상에선 작은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산 넘어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듣는 감미로운 오카리나 연주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눈으로 또 가슴으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2023년 영남 알프스의 가을을 담아봅니다. 기분이 새로운 기분이에요. 그치? 재미있었고 힘들었지만은 이런 경치를 보려고 온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몰을 바라보는데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네. 이번 행사는 어땠습니까? 이번 행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다시 올 겁니까? 꼭 올 겁니다. 은빛 억새도 아름답지만 노을빛에 물든 붉은 억새는 더 아름다운데요. 전문 산악인이 아니면 도전하기 어려운 해질녘 산행. 2023 영남알프스 전국산악대회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나길 바라봅니다. 궁금한 녀석이다. 매년 잘 있을까? 올해는 더 예쁠까? 어떨까? 네, 그런 느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이죠. 1604년인데요. 한강 정구 선생이 이제 주도를 하셔서 이곳에 이 도동서원을 건립을 하고 기념식수로 심은 나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은행나무는 나무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자라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곳 도동서원 은행나무는 나무가 좌우로 이렇게 가지를 눕혀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도동서원 쪽에서는 이제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바로 이 서원에 모신 그 한온당 김괭필 그리고 한강 정구라는 두 선생께서 워낙 큰 어른이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고개를 버젓이 들고 모자랐다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렇게 누워서 자랐다라는 그런 전설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사찰 주변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공자의 향교에 심어져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됐고 또 많은 집에서 심게 됐다는 거죠. 이용 가치가 높고 또 정신적인 요소 때문에 많이 심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단포죠. 좋아요. 저한테는 한 번씩 들르게 되는 추억의 장소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조금 나무가 좀 죽었고 이래서 세월이 간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 또 경북 도동서원에 한번 와서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숲은 다산중학교 학생들이 80년 초 이 은행나무 하천 부지의 은행나무를 지금 현재 있는 은행나무의 한 10배 정도 이 묘목을 심었는데 수해라든지 또 낙동강 환경 정비를 하면서 1군락, 2군락, 그리고 3군락 지금 현재는 이렇게 3군락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좀 은행나무가 노랗고 많으니까 따뜻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우 신기해요. 신비로워요. 너무 많고 저 위에서 차장에서 밑을 보니까 오늘은 또 특히 하늘이 더 예뻐가지고 은행나무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성주에서 시집 온 아주 예쁜 새댁이 있었어요. 그 새댁이 3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에 꿈에 이 대형사 나무가 턱 나타났는데 친정 엄마 얼굴로 탁 바뀌었는 거예요. 그 친정 어머니께서 대형사 은행나무에 가서 소원을 빌고 떨어지는 은행잎을 꼭 잡아라. 그러면 소원 성취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려가지고 여기 와서 소원을 빌고 정말로 옥동자를 낳아서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흥사 말하는 은행나무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은행나무가 이렇게 오래 산 나무들이 많은 것은 은행나무가 가지고 있는 내공액성, 특히 다른 나쁜 물질들에 견디는 성질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숲에 코르크 성질들도 약간 있어서 다른 화재나 물리적인 위협에서도 잘 견딥니다. 그리고 염색체 분석에서도 노화 물질에 대한 그런 성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도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잎이라든지 생장점에 있는 그런 노화가 빨리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밀인데 뭐 우리 가족이 뭐 크게 번창해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딴 거 없고 가족 전부 건강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비계 양대산맥 소와 돼지. 갈비 너네만 있냐? 우리도 있다. 대학가답게 넓고 깔끔한 내부. 저희는 이제 광주에만 있는 닭갈비집이고요. 이제 기본으로 오리지널 닭갈비 이제 돼지곱창이 같이 들어간 곱창 닭갈비, 이제 마라 소스가 같이 들어간 마라 닭갈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닭갈비집들 가면은 닭갈비를 먹다 보면은 꼭 마지막에는 양배추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르게 닭갈비를 계속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인분 같은 1인분 맞네. 국내산 이제 프레시한 냉장, 닭다리살만 사용하고 있는 냉장 가게입니다. 아,
아니 아니 닭갈비가 아니라 다리라고? 이제 닭다리살만 사용하는 이유가 가장 맛있기도 하고요. 세기지도 않고 냄새도 덜하고 이제 부드러워서 닭다리살만 고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집들이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더 다양하게 양배추, 깻잎, 고구마, 단호박, 버섯, 떡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각 홀에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셀프존 앞으로.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이제 셀프 서비스로 라면, 이제 부추전 이렇게 이용해서 드실 수 있고요. 이제 후식으로 이제 보리강정 과자나 이제 미숫가루 슬러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이머와 함께 얌전히 기다리면 때마다 와서 닭갈비를 볶아주는 사장님. 불판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닭갈비를 보니까 아, 밥 시킬까? 아니야, 참았다가 볶음밥 먹어야지. 아 참, 내 정신 좀 봐. 치즈살이 추가요. 쫀득하게 녹아내린 치즈에 닭갈비 돌돌 말아 먹어주면 아 행복해. 저희가 이제 기본 상차림에 이제 깻잎 장이 나가요. 완전 절임이 아니고 그냥 깻잎에 이제 저희 비법 간장을 넣고 이제 쌈무도 같이 드리는데 이것들이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푸짐하게 드리는 닭갈비 집도 있다. 이거를 좀 알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는 연중무휴고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로 옆에 자리에 푸릇함을 자랑하는 다음 맛집. 저희 가게는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좀 손님들이 오시면은 자연 속 공간에서 좀 드실 수 있는 좀 편안한 분위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대표하는 메뉴는 양갈비가 있는데요. 양갈비 중에서도 프렌치렉을 제일 많이 손님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프렌치렉은 옆구리 쪽 갈비여가지고 약간 고기 자체에 마블이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육즙도 많아서 제일 손님들한테 권하는 그런 메뉴고요. 이제 그 숄더렉은 또 이제 매니아 친구들이 있으세요. 좀 식감이 좀 좋고 약간 육향도 더 좀 더 진하고 그래서 찾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갈비도 부위별로 나뉘는구나. 그런데 아무래도 양고기라고 하면 잡내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비법이 있으시겠지? 고기가 먼저 가장 신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 같은 경우는 보통 10개월 미만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 숙성 기간을 잘 지키면서 예, 또 저희 가게만의 노하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 그 시간들에 맞춰서 하면 거의 잡내는 없이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있습니다.
참수대에 구워야 일단 잡냄새를 제일 최대한 잡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도 와이어로 제작된 그 판이 있어가지고 고기의 뭐 육즙이라든지 뭐 고기 그 내부까지 익히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판인 것 같아요. 그 판으로 굽고 있습니다. 온갖 비법을 총동원해 잡내를 잡은 양갈비.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 여기도 다 구워주시는구나. 아무래도 고기가 좀 두께가 있고 그래서 손님들이 직접 굽기에는 잘못하면 태우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부분도 너무 또 덜 익어버리고 이제 최대한 그 맛있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구워서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있습니다. 수창을 가득 머금고 익어가는 양갈비. 역시 갈비는 잡고 뜯어야지. 육즙 뭐야? 소고기야? 어른들이 드시기에는 약간 매콤한 고추채하고 고추냉이를 두 가지를 곁들여서 드시는 게 일단 제일 많고요. 이게 또 소고기처럼 그냥 소금만 살짝 찍어서 고기 맛을 더 느끼시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돼지 갈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뭐 냉동이나 뭐 수입품 그런 게 아니고 그 국내산 생육을 써가지고 그 갈비를 재기 때문에 일단 더 부드럽고 고기도 뭐 양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가 준비했던 게 있어가지고 사이드로 넣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현재 매장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네. 고기를 먹었으니 후식으론 냉면. 냉면에 양갈비 올려 먹어보신 분? 앞으로 목표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저희 매장이 다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손님들에게 저희 음식을 제공해 드리면서 손님들한테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 제공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